태백산맥 22회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김범우에게 쌀 다섯 가마니를 받은 서민영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궁리하다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이지숙에게 의논하게 되었다. 이지숙은 별 망설임 없이 떡을 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것이 염상진의 뜻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다섯 가마니의 쌀로 떡을 한 대 짜 읍내의 가난한 아이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는가를 서민영은 염려했다. 떡을 못 얻어먹는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 그건 하지 않음만 못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지숙은 10살 미만의 아이들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추가했다. 서민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며 쌀 두 가마니를 보태게 했다. 이지숙은 떡을 만드는 일부터 나눠주는 것까지를 떠맡았다. 떡은 백설기와 쑥떡 두 가지로 했고 나뭇값이며 콩값이며 인건비 등속은 자신의 돈으로 충당했다. 그리고 야학의 학생들을 동원해 선전하게 했다. 와글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지숙의 마음은 더없이 흡족하면서도 한편으로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도 했다. 떡이 모자랄까 봐서였다. 교회의 문이 열리고 떡 배급이 시작되었다. 어린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질러대는 기쁨의 소리가 겨울 햇살을 뚫고 솟아올랐다. 야학 학생들이 두 패로 나뉘어 줄을 세워 떡을 나눠주었다. 그 옆에서 이지숙은 아이들의 손목에 잉크 도장을 누르며 꼭꼭 씹어먹어라 하는 말을 꼬박꼬박 하고 있었다. 교회 문 앞에서 멋쩍게 돌아서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다. 누가 보나 10살이 넘은 아이들이었다. 한나절이 겨워서야 아이들의 발길이 끊겼다. 다행히 떡은 약간 남아있었다. 여러분은 다 10살이 넘었으니까 자격 미달이지만 특별히 봐주겠어요. 다 같이 나눠 먹도록 해요. 고생들 했어요. 피로감과 홀가분함이 함께 어우러진 상쾌한 기분으로 이지숙은 야학 학생들을 향해 소리 높여 말했다. 갈그락. 두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고 누워있던 그녀는 그대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분일지 몰라. 꿈에 뵈던 걸. 그녀는 흐릿한 윤곽의 창에 눈길까지 받고 있었다. 톡톡톡. 간격을 두고 창을 두들기는 소리였다. 누구시오? 소아. 나 정이요. 그녀의 가슴에서는 불꽃이 확 일었다. 기둘리시시오. 저고리를 꿰고 치마를 두르는 소아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하섭은 장독대 옆에 서 있었다. 소아, 미안하오. 정하섭의 나직한 음성이었다. 소아는 울컥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자리를 옮겨야 하는디요. 그럽시다. 소아는 어둠 속 여기저기를 살피며 제각을 향해 빨리 걸었다. 자정이 가까웠을 거라고 그녀는 밤의 기피를 헤아렸다. 제 아무리 감시가 철저하다 해도 이 깊은 밤에 여기를 지킬 눈은 없으리라 싶었다. 소아는 방문을 열었다. 어둠 가득한 속에서 냉기가 끼쳐왔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쩔고. 그녀는 마음이 암담해졌다. 방으로 들어선 소아는 어둠 속을 더듬어 윗목에 이불부터 옮겼다. 여그구만요, 여그요. 금세 군부를 뗄 것인께 이불 위에 앉아 계시시오. 불 떼지 마시오. 이불도 없이 바깥에서 자는 게 이곤란 몸인데. 방 아니겠다. 이불 요 있겠다. 이만하면 되거리오. 지가 옆에 있으면서 그리는 못하고 구구만요. 참...
진지는 어쩌셨는가요? 불 켜지 마시오. 밤이 깊어 불빛이 멀리 가니까. 문에 칠 이불 따로 있구만이라. 생김은 꽃 같고 마음은 어머니 같은 여자. 머리는 기특할 만큼 영리하고. 진지 어쩌셨는가요? 아, 나 밥 먹었소. 정화섭은 소아의 알몸의 환상에서 깨어나며 황급히 대답했다. 방안이 환해졌다. 불빛을 받고 있는 그녀의 옆얼굴을 정화섭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확실히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다. 위로에 들렀다가 아버지와 소아가 당한 고초에 대해 대충 들었던 것이다. 야위기는 했으나 소아는 여전히 예쁜 꽃이었다. 아니, 전의 모습이 붉은 기운 감도는 휜꽃이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그 붉은기가 빠져버린 그야말로 휜꽃 소아였다. 고초를 당하면서 더 예쁘게 피어나는 꽃. 조금만 참으시시오. 아니, 이 겨울에 어찌 맨발이오? 정화섭이 놀라서 말했고 소아는 제 발을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치마로 발을 가렸다. 그녀의 태도로 보아 급한 김에 벗은 신는 것을 잊어버렸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자신의 지적에 그녀가 당황해서 발을 가린 것은 그때까지 맨발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표시였다. 이 차가운 방바닥을 딛고 있으면서도 발이 시려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는 정화섭의 가슴에는 기쁨 아닌 괴로움이 먹먹한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버선을 가지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이 양말을 신어요. 아니구만요. 아니구만요. 그때 두 사람의 눈길이 엉겼다. 소아가 얼른 고개를 숙였다. 난 이불 속에 발 놓고 있으면 되잖소? 그걸 안 신으려면 불도 떼지 마시오. 그 양말이 더럽긴 해도 보선보다는 뜨뜻할 거요. 미국 군인놈들 거니까. 방을 나가는 소아의 등에다 대고 정화섭은 말하며 빙그레 웃음 짓고 있었다. 거기는 노출됐어. 염상진이 말했다. 포탄은 한 번 떨어진 자리에는 두 번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꾸했다. 그래? 염상진은 제법이라는 얼굴로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는 포는 기계고 자네 상대는 사람이란 걸 구분은 하겠지? 하며 웃었다. 자신은 그 묘한 웃음의 의미를 해득하려고 신경을 모았다. 자네의 판단을 믿기로 하지. 그런데 그 처녀무당한테 더 기대하는가? 웃음의 의미가 포착되었다. 동일 임무는 물론 포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임무는 계속 가능합니다. 어떤 근거의 확신인가? 제 판단에 근거합니다. 당원의 판단이니 믿겠네. 난 무리해서 하동문의 식구들 생활터전까지 망치는 일이 없도록. 그의 앞에 서면 자신의 몸이 투명한 유리로 변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에서 언제나 벗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소아는 쌀이 나무를 아궁이 가득 밀어넣고는 부랴부랴 목욕탕으로 갔다. 그 아궁이에도 불을 지피고는 물을 퍼다 날랐다. 목욕통에 물을 채우고 나니 이마에 땀이 진득하게 내뱉다. 그녀는 양쪽 아궁이를 부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서너 달 동안 쌀이 나무는 바싹 말라 있어서 급한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도록 불땀이 좋았다. 수아는 아궁이 앞에 앉아 고무신을 벗고 양말을 내려다보았다. 투박스럽게 생긴 양말이었다. 그 생김처럼 정말 버선보다 따뜻했다. 그 생각이 미치자 아까와 똑같은 부끄러움이 전신을 덮어왔다. 미친년, 버선 신는 것도 잊어본 것뿐 것도 어디언디 어쩌자고 그때꺼정 맨발인 중도 몰랐는고? 근디 어찌 냉돌인디도 발이 안 실었을꼬? 넋배고 있다 본게 발이 실은 것도 몰랐겄제? 그것은 내 맘이 아니요.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요. 그분이 그리 맹그는 것이제? 아니요. 모다모다 신령님 뜻이요. 소아는 불길이 물기에 젖어 흐릿거리는 것을 느꼈다.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소화는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았다. 양말의 감촉이 새롭게 발가락들 마디마디에 자극되고 그 짜릿거림은 수천의 불꽃이 되어 일순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건 바로 정화섭 그분이 자신의 몸에 심는 뜨거움이었다. 아니, 그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인연의 씨를 다시 자신의 몸속에 심기를 욕심하는 바로 자신의 뜨거움이었다. 소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신령님, 인연의 가슴에 가득 찬 욕심을 태워주십시오. 인연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욕심의 불을 꺼주십시오. 소아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다시 아궁이 가득 쌀이 나무를 밀어넣고 일어섰다. 목욕물은 따끈하게 데워져 있었다. 소아는 가만가만 방문을 열었다. 그분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방에서는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이불 위에 올라앉은 정화섭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목욕물 디워졌구만요. 아, 어느새 목욕물을? 정화섭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 밝음이 그대로 자신의 마음의 밝음이 되는 것을 소아는 느끼고 있었다. 고맙소. 미안해서 말을 못했었는데. 정화섭은 한 달 가까이 목욕을 못했음을 상기했다. 소아의 마음에서는 금방 밝음이 사그라지고 서운한 어둠이 차왔다. 고맙소라는 말도 서운했고 미안해서라는 말도 서운했다. 그까진 목욕물을 데우는 일일 뿐인데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그분이 야속했고 행여 그런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나 싶어 동안 서운함이었다. 욕심내덜 말어, 욕심내덜. 애시당치 현생의 집짓기를 바르지 않고 시작한 일 아니여? 엉뚱하게도 자꾸만 커지려는 욕심을 억누르며 소아는 자신을 꾸짖었다. 소아, 우리 함께 목욕합시다. 그가 속삭였다. 워메? 어머니, 49제도 지나지 않았소. 그녀는 품을 벗어나려고 버둥거렸다. 그는 그 부끄러워하는 꽃 소화를 보고 싶었고 그 부끄러움을 찢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할 것 없소.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잖소. 난 갈 길이 바쁘고 따로따로 목욕할 시간이 없소. 그래도 소화의 힘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소화, 이게 다 신령님의 뜻이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녀의 눈이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묘한 빛으로 타고 있었고 그는 눈이 매운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타고 있는 눈은 묻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이 아니라 연이어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 따라 그녀의 눈에서는 묘한 빛이 사라지며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끄덕거림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고개는 차츰차츰 숙어들어 마침내 그의 입술은 소아의 입술에 포개졌다. 그는 휜꽃이 내뿜는 휜빛 뜨거움을 가슴 속 깊이 깊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소아, 나 때문에 겪은 고생 내 다 알고 있어. 정화섭이 말했고 소아는 엉겹결에 손을 들어 그의 입을 가리며 얼굴을 돌렸다. 만나자마자 미안하다고 했던 그 첫마디가 무엇을 뜻했던 것인지 알았고 소아는 또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정화섭은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있는 소아의 손을 어루만졌다. 작고 보드라운 손이었다. 그 손은 생김새와는 달리 너무나 큰 뜻을 간직하고 있었다. 베풀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손. 그건 소아의 마음이었다. 어머니 같은 여자. 정화섭은 어루만지던 소아의 손을 잡고 방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호롱불이 밝혀진 목욕탕에는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었다. 창문이 없는 데다가 김이 서려 있어서 목욕탕 안은 훈훈했다. 여기가 방보다 낫군. 정화섭은 눈에 익은 목욕탕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옷을 훌렁훌렁 벗기 시작했다. 소아는 정화섭이 뒤에 등을 돌리고 굳은 듯이 서 있었다.
알몸이 된 정화섭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스쳐갔다. 자, 정화섭이 소아의 어깨에다 손을 얹었다. 그때서야 소아의 손이 웃고울음으로 올라갔다. 정화섭의 손으로 그녀의 저고리가 벗겨졌다. 치마가 스르르 흘러내렸다. 아니, 이게 뭐요? 소아는 입술을 물며 눈을 꼭 내리감았다. 정화섭은 얼떨결에 소리쳐놓고 다음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퍼뜩 깨달았다. 맨살로 드러난 소아의 등에 푸릇푸릇하기도 누릇누릇하기도 한 멍자국. 그건 고문을 당한 상처의 흔적이었다. 망할 자식들, 이럴 수가. 정화섭은 뻗쳐오르는 분노에 휘감기며 이빨을 맞물었다. 분노의 열기만큼 그의 남성적 열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는 소아를 와락 돌려세웠다. 가슴은 등보다 더 심했다. 가슴에 불이 붙으며 울음이 폭받쳐 올랐다. 그는 입술을 음득 물었다. 그는 그녀의 속옷을 끌어내렸다. 입술을 문 채 눈을 질끈 감은 소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속옷을 끌어내렸다. 고문의 흔적은 소아의 전신에 흩어져 있었다. 소아. 그는 소아의 두 다리를 감싸잡으며 얼굴을 그녀의 허벅지에다 비벼댔다. 그까지 살껍질이 터지고 멍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준 인연의 끈을 피로 쏟아 끊어버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례에 잡힌 멍이야 날이 가면 신납으로 풀려가는 것이지만 마음에 잡힌 멍이야 세월이 갈수록 커져나가 뿌리가 한정없는 한이 됩니다. 임신을 했었다는 것도 고문으로 낙태를 했다는 것도 입에 올릴 수 없음이 서러움에 사무치며 소아는 정화섭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소아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정화섭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소아, 그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도 그를 마주 끌어안았다. 제가 당한 일을 이리도 아파해주고 쓰라려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알몸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또 끌어안았다. 소아를 목욕통 안으로 끌어들인 정화섭은 그녀의 몸에 물을 끼얹어주며 멍자국들을 핥기 시작했다. 그건 애무의 행위가 아니었다. 지금 그에게 그녀의 몸은 남자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여자의 몸이 아니었다. 자신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당한 순직한 희생물이었고 자신은 교활하게도 예견된 위험을 피한 또 다른 가해자였다. 전신에 찍혀있는 그 참담한 고문의 흔적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너는 마침내 훌륭한 혁명전사가 되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 뻔뻔스럽고 간사스러운 혓바닥을 열토막 스무토방을 내버려야 한다. 그 멍자국들은 어떠한 말도 용납하지도 허용하지도 않고 다만 죄의식만을 확인시키고 있었다. 부모가 자식의 종기에서 고름을 빨아내듯 모든 짐승이 새끼의 상처 자리를 할 듯이 그는 그 순직한 인간의 몸에 찍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비는 마음으로 멍자국을 핥아나가고 있었다. 다시는 소아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방으로 돌아와서 정화섭은 비로소 남자로 소생할 수가 있었다. 소아의 예사롭지 않은 뜨거움에 촉발되어 그의 남성은 거세게 불을 뿜어올렸다. 소아의 알몸은 그대로 불덩어리였다. 그도 불덩어리가 되어 불덩어리 속으로 빨려들었다. 빨려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불 속, 깊은 혼미함, 더 깊어지는 혼미함. 그녀는 훨훨 타오르는 불길 속을 춤추고 있었다. 불길을 마시며 마시며 그녀는 그때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신령님,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땀이 범벅된 몸을 끌어안고 두 사람은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등잔에 흐린 불빛이 그들의 알몸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설은 어디서 쐬셨는가요? 산에서. 산? 지리산. 멀기도 여라. 설떡도 못 잡수고요?
애들이나 먹는 거지.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정화섭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아니 그의 말이 끌어당겨 끌려간 것이다. 존대가 아닌 그의 말이 그렇게 정답고 다정하고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쭉 그리 말씀하십시오. 무슨 소리요? 말씀을 낮춰 허실한께요. 수아는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내가 반말을 했었소? 그거 미안하게 됐소. 그것이 아니란께요. 지는 낮춘 말이 훨씬 좋구만요. 정답고. 수아는 입을 다물었다. 정화섭은 그때서야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러지 그럼. 그렇게요. 수아는 더 가슴으로 파고들며 바르르 떨었다. 그 떨림이 정화섭의 가슴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내가 이 여자를 너무 목마르게 만들고 있구나. 그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근데 허시는 이런 지대로 잘 돼가는가요? 수아,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안 시킬 테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 쓰지 말어. 안 되어라, 안 되어라. 수아는 소리치듯 하며 그를 떠밀고 일어나 앉았다. 왜 그래, 수아? 그러면 다시는 안 오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수아한테 죄 짓는지 다시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안 온다는 말은 아니야.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제라? 시키실 일 없는데 지 같으면 보실라고 옆으로 오실리 마무제라? 그것은 수아의 자학이면서 자신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러오는 꼬챙이였다. 지가 감옥에 갇혀있음시로 허시는 이를 되작되작 생각해 뵙구만이라. 무식한 소견이라 세세한 것이 알 방도가 없고 시상 어떤 사람이고 천대천시 안하고 공평하게 사는 시상을 맹그는 것은 일중의 진로 자르는 일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 존일이면 지 같은 년도 허고잡다는 마음이 생기더만요. 수아의 그 엉뚱한 말에 정화섭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그래, 고문을 당하고 같이 구하면서도 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니 무섭고 겁나지 않아? 무섭고 겁나는 일이야. 고비만 넘기면 되는 일이제라. 그러고 그리 큰일 오는디 그만은 고쳐야 따라 댕기겠제라. 꼭 골수당원이 교육과정에서 하는 말을 한다 싶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이 혁명의식의 자각이 아니라 사랑이 매개가 된 감상의 산물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지 마음이 그런께 지 같은 것 허시는 일에 끼주지는 아니어도 그전 맹키로 신바람을 시켜주시시오. 더 영축 없이 헐 것인께요. 그러지. 지 얼굴 보고 대답하시시오. 수아는 또렷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신바람 시켜주시시오. 그러지. 신령님 앞에 약조하실 수 있으신게라? 약조하지. 수아가 정화섭의 가슴에 쓰러져 왔다. 정화섭은 수아를 끌어안았다. 종이기를 불사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리도 갈망하는 여자. 종 같은 아내를 얻은 남자가 가장 행복한 남자라 적고 있는 불경이 아니더라도 그는 어떤 행복감 같은 것이 가슴에 넘치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정화섭은 새로운 들꽃 냄새에 휘말리며 욕정의 불꽃이 터져오름을 느꼈다. 수아를 요 위에 눕혔다. 금융조합장 유주상의 집에서는 거창한 명칭을 내건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다. 벌교 조성지구 좌익 척결준비위원회가 그것이었다. 이 길이도 길고 내용도 엄숙한 명칭을 장명한 것은 집주인 유주상이었다. 그의 방에는 걸개 차린 술상이 놓여 있었다. 그 술상에 둘러앉은 사람은 최익달 윤삼걸 최익도였다. 안재길은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고 김범우의 집에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유주상이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가 염상진한테 쌀가마니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사람들이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지난번 일로 놀라시고 속들 상하신 걸 위로할 겸 저 좌익들을 뿌리뽑을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설 명절이 끼어서 일부러 날짜를 늦춰잡은 겁니다. 그리고 남원장으로 모실까도 생각했었습니다만 계집들이 새로 온 것도 아니고 그게 그 타령인데다가 오늘 나눌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서 신중을 기해 집으로 모신 겁니다. 편히들 드시면서 좋은 말씀들 나누십시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점잔을 빼가며 유주상은 주인으로서 한마디를 했다. 그 조합장이 벌교 사람도 아님스로 자리를 먼참 맹그러 품게 우리는 당초에 미안시럽고 면목이 없어 얼굴을 들 수가 없소. 하여간에 고마운 일이고 우리가 진작에 요런 자리를 맹그러서 빨갱이 문제를 다 잡고 들어야 했을 것이오. 윤삼거리가 말을 받았다. 말을 허자고 멍석 깔았은께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인디. 그 심재문과 사령관인가 허는 물건은 대체 뭘 하고 앉았는지겠니요? 영관음이 진광산에 진을 치고 앉았는 것은 우리들 머리 꼭대기에 불화로가 얹힌 것이나 또 겉은디 그것들을 팍팍 문질러 불을 실을 물리든지 그것들도 빈대가 아니라 사람인께 그리 못하겠으면 조계산이고 지리산으로 몰아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오. 근디 그 제게 놓고 자빠졌는 쌍통머리는 뭐냔 말이오? 늘어진 붕알 맨지작이는 눈맨치로 태평치고 있다가 염관음이 뻗대고 대들면 당하고 험스로 포도시 응대어는 신용만 하고 있다 이것이오. 그 자성 믿고 우리가 어쩌 그럼 두 발 편히 뻗고 자겠소? 최익다리는 뜸도 들일 것 없이 본격적으로 치고 나왔다. 정사장이를 처리하는 것을 계기로 심재모에 대한 감정이 근본적으로 뒤틀렸던 그는 이번 일을 당하고는 아예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최익달의 노골적인 말은 유주상이가 바라고 있던 바였다. 예,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적을 무찌르자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적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며 수비만 해서 언제 좌익의 뿌리를 뽑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지요. 이래 살아있는 것은 어찌 보면 염상진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쌀을 도로 찾은 것도 그래요. 그게 어디 심재모 힘입니까? 염상진이가 힘이 드니까 한 곳에 쟁겨놓아서 찾은 것이지 만약 쫄개들이 많아 그 쌀을 각단지게 가난한 사람들 집에 풀었더라면 무슨 수로 도로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심재모가 그날 밤 총질을 해댔지만 그건 말짱 헛방만 쏴질러댄 헛개비 장난이었다 그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심재모는 마땅히 추궁당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최익도의 말은 윤삼거리나 최익달에 비해 아주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거 자네 말 한번 조단조단 야물딱지게 자렸네 그려? 추궁여야 하고 말고. 최익달이 자기 동생 자랑이라도 하듯 윤삼걸과 유주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몬 요 벌교바닥에서야 최씨 윤씨 가문 빼면 뭐 보잘 것이 있어? 윤삼걸은 자기네 가문까지 높이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러면요 금융조합도 두 성씨 가문 덕에 운영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적인 빨갱이를 척결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책이 무엇이며 심재모를 추궁하자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주상은 유연하게 이야기를 제 길로 끌어들였다. 추궁이고 뭐고 다 현짜는 뒤 아주 싹 바깥치워서 우리를 잘 받듬시로 빨갱이도 쥐잡댔기에 시원시원하게 때려잡을 괭이맹키로 싸나운 사람을 불러들일 방도를 세웁시다. 윤삼걸의 열받친 말이었다. 그 앞뒤 없이 막가는 말에 당황한 건 유주상이었다. 그는 극단적인 일을 도모하자고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조가 있기 전에 빨리 방향을 틀어야 했다. 아, 예. 윤 회장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해야 이 나라가 부강하게 잘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빨갱이라는 것들이 우리 벌교에만 들끓는 것이 아니고 저 제주도부터 장성, 나주까지 전라남도 전부, 남원, 고창, 무주로 해서 전라북도 반 이상, 하동, 진주, 합천으로 한 경상남북도 반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거의 온 나라가 지금 빨갱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형편이 마땅치 않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식함을 내보여 상대방들 기도 죽일 겸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이야기를 몰아붙일 겸 해서 이 조상은 그의 생리대로 그야말로 거창하게 의견을 피력하며 좌중을 훑어보았다. 허 참! 유 조합장은 금융합장으로 앉았기는 아깝소. 아는 건 많고 말 잘하고 똑똑하기가 우리 익도 동상하고 저울에 닮은 그 눈금이 서로 슬랑 말라컬 도지사 깜들이여. 최익달은 단순한 성품 그대로 순진한 감탄을 마지 않으며 이야 커든 짐에 유 조합장이 아주 그 방도까지 말해보시오 하고는 술잔을 기울였다. 아닙니다. 최 서장님부터 말씀하시지요. 분명 좋은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유조상은 영리하게도 작은 위험까지 살짝 피해섰다. 찬물도 상이라면 좋더라고. 최익달의 말이 아무리 입끝에 발린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최익도를 나란히 비교해서 도지사감이라고 한 것은 열 번 들어도 싫은 말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칭찬을 듣고도 최익도는 자신만큼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이 차이가 서너 살이나 났던 것이다. 유조상은 최익도를 대접하는 척 발언의 기회를 넘겨주었다. 글쎄 올시다. 지금까지 일만 가지고 심재물을 갈아친다는 건 어려운 게 사실일 것이고 심재물을 불러다 앉혀놓고 지금까지 공격만 당해온 잘못을 따지고 앞으로는 공격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게끔 압력을 가하자는 겁니다. 아, 역시 최 서장님이십니다. 제 생각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말의 골자는 소극적으로 수비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라 이것인데 심재모가 그것도 작전이니 간섭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 공박을 피하려고 하기가 십상입니다. 군대에서는 져서 후퇴하면서도 그것이 작전이라고 하는 판이니 심재모가 그렇게 나오면 우린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최 소장님 의견에다가 심재모가 그따위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짜야 할 것이다 하는 제 의견을 첨가합니다. 마음 급한 뒤 그것이 뭔지 싸게 싸게 말해보시오. 아까 최 소장님 말씀이 압력을 가하자고 했는데 압력을 가하자면 이쪽 힘이 크면 클수록 좋을 것 아닙니까? 유조상은 다 따놓은 감 먹을 것 서두를 게 없다는 기분으로 좌중의 반응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쪽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벌교 유지들만 모일 것이 아니라 벌교가 중심이 되어 보성, 조성 유지들까지 단합시켜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명칭을 벌교, 조성지구, 좌익, 척결위원회 같은 것으로 내걸고 말입니다. 좌익을 없애자는 단체는 생길수록 나라에서도 환영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아, 그거 단분 쪼소. 윤상글은 기분이 좋거나 화가 나면 하는 버릇대로 술상을 치며 소리쳤다. 어허, 과시 유 조합장은 달부당께로? 최익달은 양쪽 입꼬리가 쳐져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체라면 인적 구성이 문제겠지요? 최익도는 한 발 건너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최익도는 이미 유조상의 적수일 수가 없었다. 그거야 물론입니다.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유지들이 자리를 맡아 명실상부한 최고의 단체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니까 모두의 찬동에 의하여 이 자리를 벌교 조성지구 좌익 척결준비위원회로 하고 벌교 보성 조성을 총괄하는 본부와 그 아래 각 지역 단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분 중에서 본부위원회 위원장 직책과 벌교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유주상의 입에서 감투가 들먹여지자 벌써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세 사람은 그의 말이 끝나게 되자 더 긴장의 빛을 드러냈다. 특히 최익도는 긴장을 한 것만이 아니라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 정작 유조상 본인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근디 우리야 의논이어서 그리 온다 하고 유조합장 자리는 워치게 되었어? 최익다리가 최익도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 이렇게 물었다. 저야 벌교가 아직은 타양이고 나이도 제일 연하고 하니까 굳은 일이나 심부름할 자리나 하나 정해주시면 맡기로 하죠, 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본부의 위원장이라고만 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이 빠졌습니다. 지역위원회에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본부에 부위원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유주상은 세 사람을 위해 세 개의 감투를 만들어냈다. 이거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연장자 순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익도가 던진 말이었다. 어, 그거 좋네. 좋아. 그리오세. 윤삼거리 쫓기듯 다급하게 말하며 힘을 권하게 웃고 있었다. 최익도의 뜻은 재영을 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이었고 그 말은 바로 자기를 향해 한 것임을 윤삼거리 모를 리 없었다. 친형제는 아니라도 형제인데다가 세무서장의 말이었던 것이다. 그리하면 유조합장 자리는? 최익달이 술기운만이 아닌 불쾌해진 얼굴로 유조상에게 물었다. 저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은 일을 하는 총무자리나 맡기로 하지요. 그렇지, 그렇지. 그 자리가 있구만. 이제 빨갱이 뿌랑구 뽑게 되었다. 자, 우리 한꾼에 술 한잔 썩 쭉 커니 옵시다. 최익다리 말에 따라 모두는 술잔을 들었다. 모든 것은 유주상의 뜻대로 끝이 났다. 그가 내세운 좌익적결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벌교 보성지구 유지들의 자연스러운 규합이었다. 그 규합을 위해 단체가 필요했고 그 조직을 통해 유지들과 자연스럽게 저촉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벌교 조성지구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구였던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목적도 물론 누구 못지않게 중대하게 생각하는 터였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총무였다. 모든 조직의 총무라는 자리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실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실권을 손에 쥐게 되면 유지들과의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총무로서 뒤로 물러나 앉아 있으면 염상진의 표적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열흘이 넘었는데도 어째 염관음이 잠잠없이? 제익달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닭장에 장닭이 홀레붙는 것이 일이 됐기 그놈 어느 일에 죽으나 사나 총질하는 것인디 어디다 어째 그럼 총질을 헐크나 하고 종근은 참일 것이요? 윤삼거리가 정떨어진다는 듯 짭짭 입맛을 다셨다. 그 자식 그거 그 풍신에 그 머리로 공산당만 안 했으면 좀 좋아? 지놈 좋고 우리 좋고 참 골칫거리요? 제익도가 혼잣말처럼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김범우란 사람, 아니 김씨 집안이 좀 문제 아닙니까? 쌀을 안 찾아가 다른 분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도 뭐한데? 그 쌀로 결국 떡을 만들어 배급하는 바람에 더 난처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행위가 염상진의 뜻에 동조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내가 법으로 얽어보려고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법에는 안 걸리는 일이거든요. 거참 괘씸해서. 유주상의 말이었다. 그놈의 집구석이 예적부터 삐까닥였소. 김범우란 놈도 한때 빨갱이 사상을 가졌고 지금도 허는 행투부먼 불국물에 불구디디 그리언디 법이란 것이 틀려 묵었소. 빨갱이를 잡자였으면 그런 놈들부터 타작마당 건불 쓸데기 싹싹 잡아다가 접어가야 한다 그 말이오. 그래야 저 아래 것들도 겁먹고 꼼지락을 못할 것인디 하빠지면 기로 그냥 헐렁헐렁 허니 엉께로 요번에 횡기다리에도 그 잡녀러 것들이 그리 많이 물려든 것 아니겠소? 김범우란 놈도 실은 영가놈하고 내통하는 빨갱인지도 모를 일이오. 우리 성님이 사람 보는 데는 귀신인디
부담시 고놈을 잡아 가두기는 아니었을 거인디 말여. 죄익달이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 빨갱이를 다 어쩔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우리 사는 데만 단속하면 되니까 오늘 만든 단체로 심재모를 밀어붙여 염상진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놈을 죽여 소화다리에 널어버리면 우린 두 다리 뻗고 평온케 잘 수 있어요. 제익도는 결론 내리듯 말했다. 맞는 말이시. 오늘 참 잘 맺네 그려. 한 장씩 쭉 드십시다. 절기의 변화는 하늘에서 오되 땅이 먼저 깨닫고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는 지심의 목숨줄을 대고 있는 나무들이 제일 먼저 깨달음을 다시 깨닫는 것인지도 모른다. 음력설을 고비로 절기가 달려졌음을 서둘러 알리는 것은 동백이었다. 음력설을 넘기면서 동백 나무들은 서로가 다툼이라도 하듯 이가지 저가지의 선연한 핏빛의 꽃들을 피워내기 시작했다. 초록빛 잎사귀들에 떠받들려 매운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핏빛으로 붉은 꽃. 동백은 남도 지방의 꽃이었다. 동백이 그 꽃을 피어올리는 것은 정월 대보름 임시부터였다. 읍내의 마을 여기저기에는 동백꽃이 무더기무더기 피어있었고 성급한 아이들은 보름을 2-3일 남겨둔 대낮부터 불붙는 깡통을 빙글빙글 돌려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보름 이틀을 남겨놓고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보름놀이 일체를 금한다는 조처가 각 마을을 통해 집집마다 전해졌다. 어두워진 다음에 아이들이 불깡통을 돌려서도 안 되고 만약 그것을 어기면 그 아이의 부모를 구속한다는 것이었다. 그 조처는 물론 보름놀이의 술렁거림을 틈타 염상진네가 저지를지 모를 어떤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강력한 조처가 내려진 것이나 누구도 건의 한마디 못하고 그 조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루 전에 일어난 큰 사건 때문이었다. 장흥경찰서가 습격을 당해 경찰이 반이나 죽었는데 그 주병력이 염상진네였다. 도당의 지시를 받은 염상진은 오판돌과 함께 100명을 이끌고 지원 공격을 나갔던 것이다. 설이 차분하게 새해를 맞는 명절이라면 보름은 기운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이었다. 보름을 기점으로 농사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 푸짐한 보름 놀이들을 하나도 즐길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아이들은 제 나름으로 정성을 다해 구멍 뚫은 깡통을 빼앗기고 방에 갇혔고 총각들은 투덜거리며 사랑방 차지를 했고 처녀들만 몇몇씩 모여 앉아 말없는 속에 달을 바라보았다. 정월 대보름의 밤은 정막 속에 깊어가고 둥글고 둥근 달은 외로운 걸음을 서산으로 옮겨놓고 있었다. 단기 4282년 새해는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그날은 바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이 공개된 날이었다. 신문마다 3천만의 시선 집중, 6천만 개의 눈동자는 주식, 민족 정기 세울 반만년 역사 초유의 쾌거 등 그야말로 주먹만한 활자와 대문짝만한 사진이 실려 그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반한 친일 분자들과 민족 반역자들이 마침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은 꿈결에서나 듣는 것처럼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만큼 그 일에 대한 해결의 기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돌덩이로 굳어진 체념이었다. 그것은 해방이 됨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해결을 보았어야 할 문제였다. 해방을 맞은 이 땅의 사람들은 남녀와 유무식을 가릴 것 없이 두 가지의 공통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첫째는 공평하게 사는 새 나라가 세워질 것과
둘째는 모든 친일 세력에 대한 응분의 응징이었다. 1945년 12월 27일 미국, 영국, 소련이 결정한 5개년 신탁통지 실시가 발표되자마자 탁구공을 대받아치듯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은 첫 번째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 대한 민족적 자각의지의 표현이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외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결의가 응집된 외세의 배격 한 거였다. 대중들의 정의로운 기대는 여지없이 짓밟힌 채 각종 친일 세력들은 미군정의 비호 아래 양지살이를 하며 더 살이 오르고 더 거드름을 비웠다. 사람들은 썩은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을 되뇌었고 세월은 한 해 그리고 또 한 해 그리고 다시 또 한 해 3년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제멋대로의 세상을 외면했고 체념은 돌로 변해갔다. 독립운동 혐의를 앞세워 지하실에서 구문을 자행했던 바로 그자가 해방된 땅의 경찰로 변해 이번에는 좌익 혐의를 놓고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지하실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고문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된 세월이었다. 그런데 4년째로 접어들면서 친일한 자들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닌가. 체념이 깊고 단단했던 만큼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물론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관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7일에 반민족행위처벌법과 11월 25일에 반민족특별조사기관법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반민특위가 각도의 조사부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한 것은 1월 8일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별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신문의 보도도 예사로운 것에 지나지 않았고 세상을 흔드는 더 큰 사건들이 사람들을 휘둘러댔던 것이다. 왔다. 허든 일 중에 진로 잘하는 일이다. 인자 나라가 지대로 제가 제피는 같다. 어이 어이 가만히 있어 보아. 그 반민특위라는 거이. 말이요? 그것이 무슨 뜻이단가? 어허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거요 시방? 이놈아 무식하면 입이나 봉하고 있어야 무식이 덮어질 일인데 무식 자랑하려고 입 놀리고 그러냐? 하 호로자석 네가 그리 주둥이 놀리고 앉았은께 사서 삼경 다 띈 눈맨치로 유식해 배는디? 그려 유식헌 네가 무식헌 날 참 결차도라? 반면 특위가 무슨 말이다냐? 아 무슨 말은 무슨 말? 친일 해먹은 놈들 때려잡는 일 허는디라고 듣고도 모르냐? 어메 성님 공자 맹자 빰 따고 치게 똑똑하시오이. 에라이 시부랄 놈아 국가진 것이야 누가 몰라서 묻냐? 나가 알고 잡은 것은 반민특위 그 네 글자가 품은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오. 어디 답혀봐라. 금매 나도 모르겠는디? 잡것 연병하고 자빠졌네. 무식한 놈이 무식한 놈 무시험스로 유식한 척 방정 떠는 꼬라지 확 그냥 붕아를 훑어불라. 인자 삥아리 싸움 다 끝났다냐? 반민특위가 뭔고 허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간단하게 줄인 말이시. 그니까 반민족행위를 잘한 말이 친일파나 민족반역자하고 같은 뜻인디? 거기서 반민 두자를 뽑고 특별조사에서 특 한자를 뽑고 위원회에서 위 한자를 뽑아 합친 말이 반민특위시. 기왕지사 간단하게 줄일람사 반특 두자로 쫙 줄여불면 어쩔란가? 어따 이 자식이 인자 여창시 만보할라 생기는 갑네. 그려 싸게 신문사로 다른 박씨를 쳐가서 결차 줘라. 상금 바꿨다. 수가 멍해를 끌듯 또 한 해의 농사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반민특위의 소식은 몸 가볍게 만드는 한 줄기 신선한 바람이 아닐 수 없었다. 손승호는 하염없는 눈길을 창밖에 던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질정없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이데올로기, 인간의 인간다움, 혁명, 투쟁, 아는 자의 자각, 시대적 삶, 일제의 시대와 오늘의 현실, 선택, 행동,
이데올로기의 충돌과 민족과 집단과 개인, 김범우의 또 다른 인식과 내재된 활동성. 선생님, 선생님만 믿는단께요. 이 늙은 년 소원을 풀어줄 사람은 이 시상의 선생님 뿐이란 말이어라. 그 잡다한 생각들을 일시에 덮어버리는 노파의 애달픈 음성이었다. 노파는 벌써 두 번째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다. 결국 어떻게 해봄하고 해서 돌려보내야 했다. 늙은 학부모인 노파를 동정해서도 아니었고 선생으로서 학부모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도 아니었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노파의 요구는 부모로서 당연하고도 정당했던 것이다. 선생님, 지가 새끼들은 다섯이지만 팔자가 박보커니라고 그것 하나만 아들이고 남측이 내선 쪼르르커니 딸년이란께라. 그러니 그것이 으짤 도리 없이 독자 아닌가비요? 지가 아버지 눈 감기 전에 소원 풀어 드리려고 없는 살림에 장기를 드렸던마. 하글씨 그 미친놈이 발에 시부래갖고 지그 아버지도 탁하고 지도 탁건 아들날 생각은 안 오고 그 오설할 놈의 좌익에 미쳐갖고 쭈를 허니 염상진이 뒤따라 입산을 해부렀단께요. 지그 아버지가 눈 번히 뜨고 죽음시로 그놈이야 어찌되든지 간에 무신수를 써서라도 시바다 아들을 얻어라 그러더란 말이요. 큰게 어쩌겠습니까요? 전에야 어떤 산골짜기에 베꼈는지 몰랐은께 애만 탔어도 인자 유로에 있는지 다 암스로 워치 참고 있겠는게라. 돈이 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람나고 돈난 순차가 있댔기. 사상이란 것도 사람 살자고 맹근뜬근 것인께 그 순차가 사람 다 많이 걷는가요? 그런께 좌익이다 우익이다 따지기 전에 우리 며느리가 신은 밖에 혀줘야 인간 도리고 순리 안 걷는게라. 선생님, 선생님이 들어서 이 늙은 년 소원 좀 풀어주시시오. 그 늙은 학부모에게 심재물을 직접 찾아가라고 할 수는 없었다. 자네가? 나 승월세. 자네가 어쩐 일인가? 먼저 전화를 다 걸고. 그럴 일이 생겼네. 자네 시간 있나? 손승호는 수화기를 전화통 옆구리에다 걸며 생각했다. 왜 법문은 좌익에서 돌아선 것일까? 그것은 새삼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새삼스러운 생각이 아니었다. 그 자신의 이유를 물어본 일이 없었고 김범우도 그에 관해 입을 뗀 적이 없었다. 그것이 마치 두 전향자 사이에 지켜야 되는 무슨 계율인 것처럼. 김범우, 그는 여러모로 건강한 존재였다. 뼈대 앞세우는 가문의식이나 지주 자식으로서의 의무의식 같은 것이 없었고 춘천중학교의 기질인 고상한 현학취미도 없었으며 더욱이 일본 유학생들이 감염되어 오는 전염병인 일본식 서구 열등감도 없었다. 그와 우정을 깊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그런 격이 없는 태도 때문이었다. 만약 해방이 된다면 봉건적 지배계층은 그날로 몰락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몰락을 막을 순 없다. 그건 역사의 필연적 힘이니까. 방학이 되어 동경에서 돌아온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둘러앉은 모두는 감동적 동감을 표했다. 지주의 아들인 그가 스스로가 속한 계급의 몰락을 예견하면서도 조금도 연연해하는 빚 없이 의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좌정은 동지로서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학병에서 돌아와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어떤가 자네 생각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손승호는 망연한 눈길로 김범우를 바라보았다. 그거 참 고약스러운 문제로군. 왜 심재모 그 사람 그렇게 막힌 사람이 아니던걸? 심재모도 문제지만 염 선배도 문제 아닌가? 또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도 그놈의 씨를 받는 방법이 문제 아닌가? 씨를 받는다는 게 잠자리를 하룻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남자가 집으로 나올 것인지 여자가 유로로 들어갈 것인지도 문제란 말일세. 나도 그 문제까지 생각해 봤는데 이 일이 간단한 성질은 물론 아니지. 일이 겹겹인 셈인데 염 선배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우선 심재모의 이해부터 얻어내는 게 순서 아니겠나?
그야 그렇네만 염선배도 낙관만 해선 안 되네.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이게 활시위 잡아내리는 상황 아닌가? 그렇긴 해. 헌데 심재문은 언제 만나면 좋겠나? 고야 단기면 쇳불 뽑아야지. 참 빌어먹을 일이군. 그러길래 서로 갈라서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투덜거리듯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성냥을 그었다. 광주일은 바쁘자는가? 괜찮아, 그럼 가보세. 다 이게 우리 일인 셈이니. 먼저 나가게, 나 일찍 선생 불러올 테니. 그러게, 난 심재모한테 전화부터 걸어놔야겠구만. 김범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손승호는 심재모에게 노파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상세하게 해나갔다. 피를 끼치게 될 줄을 알면서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승호가 이야기를 끝냈다.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심사령관께서 허락을 하시면 2차로 시받을 방법까지 강구해서 제가 염상진을 찾아가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범우는 정면으로 압력을 놓고 있었다. 예, 김 선생께서 수고를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연이야 기막히고 가슴 아파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어떻게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심재문은 유연하게 김범우의 압력을 피해섰다. 물론 그러셔야죠. 그런데 사상이란 것도 사람이 살자고 만든 거니까 그 순서가 사람 다음이고 그러니까 좌우익 따지기 전에 자기 며느리가 시박해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순리라는 그 여자 노인네의 말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 노인네의 소원대로 시를 받게 해주면 여태까지 당한 심리전의 참패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령관 입장에서 시간 여유를 갖고 더 생각해 보시지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과는 다를 테니까요. 전 광주에 볼 일이 있어 이만 일어서야겠습니다. 김범우를 따라 손승호도 일어섰다. 자네가 결정타를 가했네. 손승호가 경찰서 정문을 나서며 싱긋 웃었다. 왜, 될 것 같은가? 능청 떨지 말게. 그 얼굴빛이나 목소리가 반갑게 변하는 걸 나보다 가까이서 확인한 게 누군데? 그래, 어찌 되겠지. 두 사람은 역적으로 방향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나 사표 냈네. 김범우가 말했다. 사표? 응, 사표. 언제? 며칠 전에. 어떻게 하려고? 서울로 지각한 공부를 하려고. 결국 그렇게 결정했군. 고 술 한잔 하세. 그러지, 술은 내가 사겠네. 좋아, 자네도 사고 나도 사고 그러세. 둘이는 여기에 이르도록 더는 말이 없이 걸었다. 세 사람이 뱀꼴제를 오르고 있었다. 마삼수, 김복동, 강동기였다. 그들은 또 서운상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어이, 다리 심서 담배나 안 태웠지 꼬실리고 가세. 조금만 가면 몬댕인께 몬댕이서 쉽시다. 마삼수가 계속 걸어가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야이 문딩아, 몬댕이를 올라칠 심이 모질않게 심 못하 올라칠라고 쉬잔 것이제. 몬댕이 올라칠 심 있음사 못났다고 쉬자겄냐? 느그놈들이 나보담 쪼깐 젊다고 한란 기리는 갑는디? 그런 느그놈들 배뽀 시커머기가 또 독보는 배뽀다? 아예 걷기를 멈추어버린 김복동은 오기부리듯 소리치고 있었다. 아이고 성님, 그 사람 잡을 애맨 소리 헐 기운으로 한 발이라도 더 걸을 맘 먹으시오. 안직 전기가 입까지 오를 나이도 아님스로 어찌 그리 입심만 시다요? 이놈아 말 조심여. 안직거지 내 전기는 요렇다께 붕아래 딱 쟁여있다. 나가 찌렁찌렁하니 소리 지르는 것 들름시롱도 그리 멍청한 소리하고 자빠졌냐? 그 찌렁찌렁한 소리는 붕아래 쟁인 전기가 배창세기를 뻗질러 타고 올라 목구녕으로 터져 나오는 거이다. 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정작 전기가 입으로 올라붙었뿐 노친네들을 봐라. 노친네들이 어디 남행기로 찌렁찌렁한 소리를 질르디야? 소리를 질러봐야 숨 버트는 소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골고러는 소리제. 마삼수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으며 김복동은 변명인지 강변인지 모를 말을 숨 씩씩거리며 해대고 있었다. 왔다매 성님 사설 참말로 징어여잉. 속 뻔하니 딜다베는 거짓말을 워치 그리 목수 문틀 아구매추 됐기 혀푼다요. 성님 붕아래 정기가 딱 정했으면 우리 정기는 어디 있을게라? 무르나 마나 다리에 있제. 근께로 나 앞질러 팽팽하니 걸어가제. 성님 말이 요상하시. 다리에 정기가 있는데도 새끼를 까는 붕알도 있습디요. 동기나 나 붕알은 글먼 미친놈의 붕알일란가? 특별난 붕알일란가? 성님 고고짬 판결 내려주시오. 진작부터 말머리를 잡았다 싶었던 마삼수는 김복동 옆에 바싹 붙어 앉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미친놈. 그것은 미친 것도 아니고 특별난 것도 아니고 드자고없는 붕알이다. 능청스럽게 말을 한 김복동이는 마리담배에 흠뻑 침을 묻혔다. 느자고없는 붕알? 고 판결 한번 요상시럽네. 어떤 붕알이 느자고없는 붕알이다요, 성님? 워따, 그 자성 모르는 것도 많고 알고 잡은 것도 많다. 아, 너그들 붕알맹기로 풋붕알이면서 새끼나 까질르는 붕알이 느자고없는 붕알이제 워찌? 허, 참말로? 나가 요 나이꺼정 삼수로도 풋자지라는 말은 들었어도 풋붕알이란 말은 오늘 처음 듣는 말이시. 성님, 우리 나이가 몇인디 행에 우리 것 보고 풋자지라고 온 것은 아니겄제라? 어쩌요? 말이 궁어다 본께 헛나온 것이제라? 입꼬리가 처지게 입을 담은 마삼수는 김복동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야가 시방 무신 소리를 험시로 사람을 무시하려고 든다냐? 나가 성님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새 북좆 안 쓰는 놈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디 성님이 그리 식은땀 흘리는 것 서운성이가 보면 어디 소작 줄라고 허겄소? 성님이 걱정 싫어봐서 하는 소리요? 나 그게 새 북에 쓰는지 눕는지 속 시원하게 알아볼라면 대환이 엄씨한테 물어봐라. 허허, 성님 무슨 말을 그리 쌈박하게 엿보요? 쌍놈한테도 범절이 있는 법인디 아짐씨한테 어쩌 그럼 그런 말을 묻겄소? 헌디 꿈에도 생시에도 독부는 만보가 어찌 그리 변해 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께? 노독부가 세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 어떻게 뒷손을 써서 최신의 소작을 얻어붙이게 됐음을 안 것은 보름 전쯤이었다. 그들은 노덕본의 집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노덕본이나 그의 아내는 미안해하거나 잘못했다는 기색은 털끝만치도 없이 너무나 태연하고 여유만만했다. 정사장네를 함께 찾아가고 분하고 억울함으로 함께 일을 저지르고 유치장사리를 함께 치르고 편상을 해주느라 함께 빚돈을 내고 소장 문제를 풀어보자고 서운상을 찾아 함께 뱀꼴째를 넘나들었던 노덕부가 아니었다. 소작을 얻어붙여서 이제 몸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생판 딴 사람인 노덕부가 앉아있었다. 노덕부보다 더 가관인 것은 그의 아내 조성댁이었다. 연상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입을 나불대다가 떨어진가 먼저 죽어먹는 것이 임자지 못 주순 사람들이 왜 여러 말 하느냐고 나왔다. 그때 이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소리치며 목침으로 방바닥을 내려친 것이 강동규였다.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이 진중하다가도 어떤 그런 짓을 대하고 한번 성질을 도두었다 하면 그 결기와 강단을 막기 어려운 강동규가 목침을 손에 잡은 것이다. 노덕보와 그의 아내는 사색이 되었고 마삼수와 김복동은 강동규를 방문 밖으로 떠밀어냈다. 어디고 노덕부 맹키로 개같은 놈들이 깔렸은께 지주놈들이 그리 배짱 퉁겨감서 세세만년 떵떵기리고 사라지는 것이요. 개 잡녀러 새끼들. 어둠 속을 걸으며 강동기가 말했다.
서운상의 집이 먼발지로 보이게 되었을 때는 세 사람은 어느 만큼 지쳐 있었다. 묽은 죽 한 사발씩으로 아침을 때우고 30리가 교원길을 걸었던 것이다. 놈들은 객도짐을 치는 판인디 오늘이야 꼭 결말을 보게 돼야 할 것인디. 서운상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운을 추스르느라고 다리쉼을 하며 김복동이가 시름겹게 말했다.